됩니다. 하늘에 계신 분들 하나도 안 무섭죠? 아이, 하늘 위에서 만나면 항상 그냥 옆에 있는 사람 같지,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숨이 넘어가지고 백공에 가서 만나봐. 굉장히 살벌해요. 알았죠? 백공에 가면은 이렇게 쳐다보기도 힘들어. 그래가지고 저쪽으로 갈 사람, 대지로 갈 사람, 탁탁 많아지겠지. 백궁에 가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자리야. 근데 이렇게 지구에 소풍 와가지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사람하고 똑같죠? 이게 실제가 이렇게 공간을 움직이고 시간을 막 바꾸고 이러지? 여러분 한살 때라도 가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타임머신을 하거나 막 이런 걸 바꿔서 뭐 미국에다 내가 사람을 고쳐준다거나 이럴 때 시간이 안 걸리죠, 그죠? 그것이 지구하고 차이점이야. 알았죠? 내 이름이 막 썩는 걸 정지해버리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 수도 없는 기능이 여러분 궁합을 막다 맞춰줘버리고, 떼버리고, 나쁘게 해달라면 해주고 이러지? 이혼한 사람 궁합 나쁘게 해달라면 해줘버리지? 여러분 마음대로 바꿔주는 거야. 근데 그게 공간 세계에서 일어나는데 실제 몸에 나타나지? 그렇다니까. 알겠죠? 내가 말을 타 해버리면 저기 남편하고 지금 평생 살고 있는 저 대구에서 온 정수미 그냥 남편하고 지금 궁합 100점 해놨거든? 빵점을 해버리면 보따리 사야 돼. 그래. 근데 그게 좋아지고 나빠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여러분하고 차이점이야. 모양은 똑같은데, 여러분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초종교나, 초종교가 아닌 거는 갈 때까지 가봐야 그때 본색이 드러나. 죽을 때, 아, 이게 내가 교회를 여태까지 다녔는데 천국 보장이 없어. 그날까지도 죽을 숨이 넘어가봐야 확인할 수가 있어. 그래, 안 그래? 절이나 기독교는 그러죠? 아,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도저히 목사도 몰라요. 가는 길도 없겠지만, 그럼 그 사람들이 죽어봐야 확인해봐. 근데 우리는 그러나? 아니요. 그냥 정해놓고 사는 거야. 살아봐야 갈지 안 갈지 아는 게 아니라, 정해놓고 죽어 어머니, 아버지, 다른 사람까지 천국으로 보내? 그리고 자기도 나중에 미리 예약해놔가지고 안전하게 가나 안 가나 갑니다. 안전하게 가지. 갈까 안 갈까 이런 것이 우리는 없어. 뭐 축복받아서 명패해서 끝. 그래. 바로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보내주세요. 그날로 자동 들어가 있어. 천국에. 그죠? 그 전날 천사 됐다고 달라 안 달라? 달라져. 그 내가 자동이야, 자동. 알겠죠? 근데 신인을 이렇게 맨날 보면은 뭐 조사님이 무슨 신마지막 최후의 심판자야 아주 이런다니까. 그래. 그래서 앞에 하늘에 가서도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백군 가서는 알았죠? 내 체면을 세워줘야 돼.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봐야 안다는 종교는 갈 때까지 가봐야 천국 가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어. 알았죠? 내가 심판하러 왔을 때 이게 지금 지구의 잠정적인 하늘궁이 석고되지 않은 곳이야. 그죠? 여기서 천국 갈 사람만 석고하죠. 전부 영원 사람 석고대죄가 끝나버려. 그런데 지옥 갈 사람들은 여기서 석고대죄지만 하나? 오지도 않아, 그 사람들은. 나중에 자동으로 되겠지? 근데 여러분은 미리 확답을 받아버리고 확정을 받아버리는 거야. 좋아, 좋아. 그래서 신랑과 새신랑과 새신부라는 말이 신부, 여기 온 사람은 신부가 정해져 버린 거야. 하늘 올라가고. 남자도 신부예요. 남자도 신부로 올라가고, 기둥 서방은. 전부 다 부인으로 바뀌었거든요. 여러분의 남편들은 다 부인으로
신부를 바뀌어요. 알았죠? 신랑을 맞이한다. 그게 무슨 신랑이니까 뭐 결혼식 신랑이 아니라. 알았죠? 네. 이 새 신인을 여러분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자주 온다고 해서 깜빡 잊어버리고, 어머, 저 사람 그냥 내 친구 이름 안 돼. 알았죠? 네. 맞나? 네. 그러나 지구에서는 할아버지 수염 타고 건에 탈 수가 있어요. 네. 알았죠? 네. 근데 할아버지가 집안 행사할 때는 할아버지한테 가서 수염 타면 되나 안 되나? 안 됩니다. 그때는 할아버지 옆에 못 가게 해, 사람들이. 손자가 가서 할아버지 수염을 만지면 못 가게 말려. 그래, 안 그래? 근데 아무도 없는 데서는, 뭐 이런 하늘공에서는 그냥 할아버지 수염 타도 되지? 네. 알겠죠? 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세상은 짤막하게 내가 이야기해줘야 되겠네. 방송에 나가니까 한마디는 해줘야지, 오늘. 자. 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네. 그러면 덕이 있으면 사람이 따라 안 따라? 따라요. 사람이 따르죠? 네. 사람이 따르면 돈이 따라와, 땅이 따라와, 안 따라와? 네. 따라오는 거야. 항상 덕이 먼저야. 돈이 먼저가 아니에요. 덕이 있으면 사람이 따라. 덕이 없으면 안 해도 도망가 버려. 그래, 안 그래? 네. 뭐, 시장 봤는데 그게 돈이 얼마냐. 뭐, 이리 사면 달아나 버려. 알았죠? 네. 아버지가 아무리 꾸지름을 잘해도 꾸지름에 의해서 자식이 듣질 않아. 뭘로 들어요? 덕으로. 아버지가 덕으로 이야기하거나 어머니가 덕으로 해야 아들이 따라오지. 아버지 말이 옳다고 따라가나? 아니요. 아버지 말이 아무리 옳아도 안 따라가. 따뜻하게. 야, 덕으로. 야, 넌 내 아들인데 좀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덕스럽게. 너 인물값을 해야 된다. 네 인물이 그 보통 인물이냐? 이렇게 하면 애가 안 빛나고. 이 못난 자식 뭐. 꼬라지도 그렇게 생겨가지고 이러면 되나 안 되나? 안 된다. 자존심을 탁 건드리면 안 돼. 알았죠? 네. 그냥 자식을 잘생겼다고 해줘야 돼. 그 네 얼굴에, 네 분수에 맞게라. 네가 막 얼굴이 못생겼나, 뭐가 못생겼나? 어? 그러니까 너는 잘 돼야 돼. 아, 이렇게 뭔가 덕으로 해주면 아들이 아버지 말이 옳든 안 옳든 따라가. 죽으라 그래도 죽어요. 그지? 네. 근데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명령조로 해봐. 안 들어, 아들들. 알았죠? 네. 그 덕이 첫 번째. 그러면 사람이 따라. 사람이 따르면 땅이 따라. 알았죠? 네. 땅이 따르면 재물이, 돈이 또 따라와. 돈하고 땅은 달라요. 네. 재물이 따라오는 거예요. 재물이 따라오면은 백성이 따라와. 돈 있으면 국민을 따르잖아. 그럼 백성이 따르면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게 뭐냐? 덕인 토, 재민국. 알았죠? 네. 덕인 토, 재민국. 덕이 있으면 사람이 따르고, 사람이 따르면 돈과 재물이 따라. 그러면은 국민이 따라. 그러면 권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게 이제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덕이 있어야 아무리 옳은 말도 명령조로 하거나 자존심 건드리면 자식들이 빗나가 버려. 맞습니다. 진짜야. 그러면 사람이 다 도망간단 말이야, 그죠? 사람이 도망가면 집이 없어져. 토라는 건 집을 말해. 마누라 가버리면 집이 있나? 지 혼자 자는 집, 집이 아니야. 알았죠? 네. 그건 자취방이지. 그러면 이 집이 없어지면 재물이 없어져 버려. 재물이 없어지면 민심이 사라져. 아, 돈 없이 돌아다녀 봐요. 나라의 왕도. 국민들이 밥도 안 줘. 그런 경우가 있잖아. 네. 아, 왕이 말이야. 거지 복을 입고 돌아다니더니 밥도 먹기 어렵더래. 그래, 안 그래? 민심이 확 달아나 버려. 민심이 달아나면 권력도 달아나는 거야. 알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덕인 토제국을 다른 말로 하면 비정리 있죠? 네. 비정리 법권천
똑같아. 여섯 자예요. 여섯 자지? 한, 둘, 서이, 너이, 다스였어. 한, 둘, 서이, 너이, 다스였어. 그래가지고 비용지 더운천. 그게 했죠? 내가 강의 많이 해줬죠? 네. 이것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야. 알았죠? 네. 그러니까 덕이 제일 앞에 있어야 돼. 그래서 정치도 법치보다는 덕치를 해야 돼요. 네. 덕으로 정치를 해야 여러분이 살 수가 있어.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도 자식에게 자존심 상하면서 이야기하면 아무도 안 들어. 마누라도 안 들어. 틀린 말도 덕이 있게 하면 사람이 따라가. 알았죠? 네. 그러니까 말하는 방법이 이렇게 중요해. 덕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 만약에 덕이 없는 사람한테 칼을 줘봐. 사람 도사지 죽여. 왕자리 한번 줘봐. 대단히 무섭겠죠? 네. 덕이 없는 사람한테 큰 재물을 주면은 일 벌어지는 거야. 수많은 사람 죽어요. 네. 알겠죠? 네. 질문. 네. 요거는 오늘 내가 이제 강의 짤막이 한 거야. 네. 요게 5분 강의야. 내가 마이크 어디 갔노? 강의를 끝내놓고 다시 금방 질문합니다. 여섯 글자가 뭐라고? 덕인. 덕인. 재민. 덕인 토재잖아. 덕이 있으면 재민. 어. 그지? 사람이 따르고 사람이 따르면 집이 오고 토. 그 다음에 재물이 오고 그 다음에 뭐가 백성이 따르고 여러 사람이 따라 무리가 따라 그러면 나라를 이끄는 거야. 그게 누구요? 주몽이 그랬어. 주몽. 주몽. 그래 안 그래? 응? 주몽이 사람이 덕이 있으니까 사람이 따르는 거야. 그 주소 모아가지고 나라를 만들었잖아. 알겠죠? 어, 주몽이 그렇게 덕이 있었다. 근데 공자 덕이 있죠? 덕이 있는데 공자는 나라를 못 만들었어요. 맨날 돌아다녀. 왜 그랬을까? 덕이 있는 사람이 나라를 못 만들고 여러 왕한테 찾아가서 한 자리 달래도 안 줘. 그래 나중에 집으로 돌아와. 그냥 돌아가셔. 공자야. 그지? 덕이 있는데 왜 나라도 안 오고 돈도 없었을까? 가르치려고요. 그분은 교육자 기질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덕을 실현하는 사람이 아니고 덕을 교육만 했다. 알았지? 덕을 실현하는 것보다 덕을 입으로만. 그지? 지금 교회가 진정한 교인이 있었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더라면 있었으면 세계 종교가 기독교 하나만 있었을 거다. 이 말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기독교인 같지가 않아, 전부. 그래서 기독교인은 에고이스트다, 이기주의자다, 독선주의자다, 아주 남 무시한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된 거야. 맞습니다. 너는 전부 지옥가, 너하고 나는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빤빤하게 사람을 쳐다보니 그 사람을 좋아할 리가 있나? 알겠죠? 네. 종교인들이 명심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냥 우리는 종교인의 행동을 보고 종교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행동들이 아주 자기들이 잘났어. 이러면 가나? 전 세계에서 종교인들이 종교하고 일반인이 멀어져 버리고 있어. 오히려 일반인들이 종교를 걱정하고 있어. 저러다가 종교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가 와버렸어. 맞죠? 네. 종교인들이 일반인을 구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아이고 저 교회 좀 나이트컵을 받겠네. 이러고, 저 교회, 저렇게 저 잘난 척 하다가 저 망하지. 이런 소리 하고.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독교는 안 그래. 양심적이고, 헌신적이고, 봉사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 망신을 시키고,
성직자들 욕먹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있죠? 네.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안 그래요. 알았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어떤 종교든 겸손해야 되는 거야. 알았죠? 네. 내가 여러분의 죄를 다 덮어 쓰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나와야 되는데. 누군 전부 죄인이야? 누구? 이렇게 하면 되나?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 기독교가 세계에서 네 번째가 되어버렸어. 세계 4대 종교 중에 꼴찌야. 되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다. 신인이 와가지고 전 세계 종교를 통일하죠? 네. 그럼 종교만 통일하나? 통일장이 뭐야? 종교, 정치, 경제 다 통일하죠? 네. 국경도 통일하죠? 네. 이제는 무기 못 만들어. 알겠죠? 네. 이제 멀쩡한 가정주부들 집에 대포를 던져가지고 어린애하고 막 죽는 거. 그리고 노다니 밥을 먹든 말든 밀고 들어가서 막 포살격 남의 집을 부시고 이런 전쟁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신인은 그거 용서 안 해요. 네. 저희 맨날 인간들은 잠을 자는데요. 잠을 잘 때 몸이 피곤해서 잠을 자는 건지 아니면 영혼이 이 물질계에 있는 게 피곤해서 영혼이 몸을 떠나는 건지. 그 잠을 자는 거는 알겠죠? 우리가 잠을 자는 이유를 알아놔야 돼요. 잠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돼 있죠? 요게 우리 태극무늬가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죠? 네. 그죠? 네. 그럼 이거는 밤이고 이건 낮이죠? 이게 음이고 요게 양이죠? 네. 그러면 이게 사이클이야. 그럼 우리 뇌에도 요게 뇌는 요 가운데 있어. 바깥이죠? 그러면 이렇게 태극으로 돼 있어. 낮과 밤이. 그런데 꽃을 가만히 보면은 해가 뜰 때 사이클이 제일 올라가요. 싹 올라가죠? 그 꽃이 싹 낮에 이렇게 펴져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오후에는 싹 지죠? 네. 요게 우리 사이클이 S자예요. 사이클은 우리 S자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사이클을 돌아서 이렇게 내려가. 요게 저녁에 해지는 거야. 요게 해 뜨는 거예요. 그죠? 그러잖아. 네. 그럼 우리가 아침에 제일 힘이 뻗쳐야 돼. 정상적으로 잠을 자면 이래요. 네. 그러다가 점심 때 약간 밥 먹고 나면 졸림이 오다가 다시 오후에 싹 하다가 싹 기울어요. 근데 우리는 요거 반대로 살아. 요때 되면 항상 술집으로 가. 일로 막 기어 올라가. 그래, 그래. 그럼 밤에 잠이 잘 오나? 안 옵니다. 이게 사이클이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요렇게 돌아서 저녁이 되면 싹 꺼져야 돼. 그러니까 꽃들도 저녁이 되면 싹 숙여져. 이해가죠? 네. 이게 하루 사이클이야. 이게 여기도 요렇게 돼 있어. 맞죠? 네. 그러면 이게 선풍기 날개같이 생겼지. 그렇죠? 네. 이게 아래비가 다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생, 장, 그죠? 추. 여기도 장이죠? 네. 생장, 추장이 이렇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낮에 일하다가 여기가 낮 사이즈잖아. 그지? 네. 그래가지고 생장 여기서 수장 순 썩이를 반대로 썼네. 아 그래 그래 알았어. 마이크 어디 갔노? 자 생장 수장 알겠죠? 네. 요거는 좀 저 저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생장 수장 그러면 해가 진 거지. 그러니까 요렇게 사이클이 돌아가죠. 그러니까 요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가 요 센터 이게 있죠. 여기를 우리는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 불교는
공적 영지라고 그래.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적정 열반. 열반 적정. 불교로 말하면 열반. 열반 적정. 이 가운데가 열반 적정이니까 무중력 상태야. 태극을 말하는 거야. 어? 태극의 중심은 열반 적정이야. 사람으로 말하면 근심이 하나도 없고 마음이 도통한 거지. 안에가 비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공이 실현돼, 공적 영지. 공이 실현돼 있는데 그 안에 영은 존재해. 알았죠? 공이 그냥 빈 공이 아니고 그 안에 영이 존재하는 거야. 이 영이 이 사이클을 돌리고 있어. 우리 우주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 하루도 그렇고 1년도 그렇고 1000년도 마찬가지야. 그러면은 여기에 육은 뭐냐? 여기에 육바라밀. 불교로 말하면 육바라밀이라는 육바라밀이 있다는 거지. 육바라밀. 여기도 육이야. 여기도 육이야. 뭐지? 응? 육건이 있어. 육건. 육건이 뭐예요? 안입이설신. 눈, 귀, 코, 입. 응? 마음. 그러면 이 육식 육건과 육바라밀과 여기는 또 뭐가 있겠어요? 육상이 있어요. 육상. 사람이 여섯 가지 있다고 그랬지? 육상 뭐라고 그랬어? 사상에서 이상이 더 있다고 그랬지? 응?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도, 법상, 비법상. 이게 육상이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나 요놈은 또, 여기는 또 육식이 있어요. 육식이 뭐야? 색성향 미촉법. 알았지? 색성향 미촉법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육식과 육건, 육상과 육생과 육건과 육바람이 요 여섯 개, 네 개가 팽팽 도는 거야. 알겠죠? 돌면서 열반적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열반적정이 잠자는 거야. 사람이 이걸 이루지 못하니까 밤에 자야지. 여기에 매여 다니니까 맨날 눈에 보이는 거 색수상행식. 이쁜 거 좋은 거 막 보이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육바라밀로 이걸 씻어내야 돼. 보시지게 인욕정진 선정지혜바라밀. 자기가 막 못 가지니까 저 사람들이라도 가지고 있으니 마음이 편해. 뭐 남을 도와줘야 돼. 있어도 남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시 이걸로 요 욕심을 끊을 수가 있어. 욕심이 나오잖아. 네. 색수상행식이 보이니까 눈에 보이고 듣고 막 좋은 게 많은데 못 가지니까 육바라밀이 없으면 이건 번뇌가 돼버려. 고통이 돼. 그래 안 그래? 육바라밀이 있으면 말이야. 어머, 요건 사랑이거든. 그잖아. 네. 보시바라밀, 인욕바라밀, 선정바라밀, 지혜바라밀. 육바라밀이 있으니까 마음이 풀어지는 거야. 그 이 육식을 이걸로 육생을 육권을 이걸로 잡아야 돼. 육바라밀. 그러면 또 육상이 나와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제상, 응? 법상, 비법상. 육상이 또 나오니까 또 뭐래? 식으로. 육식. 색수상행식. 이 육식은 육상과 육식으로서 정리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열반 적정이 되는 거야. 이게 잠이야. 근데 이걸 못하잖아 인간들은. 이거 뭐 지가 수도사냐? 못하잖아. 못하니까 잠으로 정리해줘버려. 밤에 자게. 그래서 이 사이클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는 도통하는 사이클이고 한평생. 신님은 그럼 거의 안 주무시. 아니 우리는 그런 게 신인은 그런 것이 전부 비밀이야. 내가 백군 가서 뭘 하는지 이런 거 전부 비밀이야. 우리 신인과 여러분을 비교하면 이건 인간이 이렇단 말이야. 이래서 이런 사이클을 만들어놨다. 이걸 자세히 봐. 요 자세히 봐. 요 사이클이 잘 봐요. 요렇게 생겼지. 요렇게 생겼지. 네. 그럼 요렇게 해서 이렇게 써보니까 뭐예요? 육자 만나면. 맞습니다. 요게 육자 만나면 태극은. 태극은 육자가 네 개가 겹치는 거야. 봐. 여기 태극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 자세히 써보면 이게 육자 아니야? 이쪽에서 보면 또 요게 또 요렇게 육자야. 뒤집어져 있어 안 뒤집어 있어? 육자가 뒤집어져 있는 거야. 서로. 그러면 이게는 육자가 네 개가 겹쳐 있는 거야. 요 또 육자가 또 이렇게 붙어 있어. 여기서 또 육자가 또 요렇게 돌아버려. 맞아 맞아? 육자가 네 개가 붙어 있으니까 육근과 육바람일과 육상과 육식 이걸 가지고 펴낸 거야. 알았다. 그지? 네. 이래서 사람은 이 피곤한 것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 않으면 그 다음날 안 되게끔 자연계 지수화풍이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봄, 여름, 가을. 1년도
겨울에는 잠자게 돼 있어. 맞아, 맞아. 네. 여름에는 이파리 내가 막 일하다가 가을에 추상으로 하면 겨울에 잠자. 그러니까 이 계절도 밤에 잠을 자요. 겨울이 밤이야. 맞나, 맞나? 그러면 하루의 밤은 언제야? 저녁이지. 알지? 네. 아침, 점심, 저녁. 이래서 이 사이클이 잠을 필요로 하는 인간의 사이클. 참고로 알아놔. 질문하니까 여러분이 들어본 거야. 네. 내가 이런 강의 한 적이 없어. 네. 뭐 이런 복잡한 거지만은 대충 알려줘야지 그래. 재밌지? 네. 뭐 있어요? 육권은 뭐로 잡아? 육바라밀로. 내가 욕심이 막 탐진치가 생길 때는 내가 있어봐야 뭐야. 남 도와줘야지. 보시바라밀로. 인욕 참아야지. 정진해야지. 선정해야지. 지혜해야 지혜로워야지. 그러면 욕심이 없어져. 끊어져. 그러니까 눈에 비는 것이 아무리 욕심나도 육바람밀로 잡아버려. 그래야 그래. 육식. 내가 의식하는 거 이 여섯 가지. 육식이 뭐예요? 색수상행식이지. 예. 이 색수상행식은 이 육상, 아상인상, 중세상, 수자상에서 잡아버리는 거야. 알았지? 네. 그러면 비상, 비법상까지 가버리면 법상, 비법상 가면은 이 세상에는 모든 게 무야. 존재가 비법이야. 그러니까 그걸 불교 삼법인도로 말하면 뭐겠어? 제법 무아. 그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그렇게 해서 잊어버려야 된다 이 말. 그러면 공적 영지가 되고 열반적정이 되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야. 어떤 때하고 비슷해. 비행기 탔을 때. 비행기 타가지고 졸음이 싸우면 마음이 조용해지나. 핸드폰도 안 돼. 그잖아. 네. 이거 뭐 뽕 소리 나면 죽는 거고. 1초 후에 죽는 거야. 네. 비행기 사고 나면.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는 생사를 초월해야 돼. 그래야 그래. 맞습니다. 이게 1초 후에 비행기가 폭발할지, 비행기가 미국까지 무사히 갈지 아는 사람 있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는 이게 살아도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맞아, 맞아. 맞습니다. 그게 열반적정이야. 응? 핸드폰도 안 오지? 누가 와서 말 걸 사람도 없지? 그냥 조용히 앉아도 멍하니 가만히 열반적정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다 꽝 하면 저 세상이 눈앞에 백공이 팍 나타나. 일반 사람들은 짐승이 확 되어버려. 갑자기 짐승으로 태어나버려. 돼지 뱃속에 들어있어요. 임신돼가지고. 그 영혼이 그러더라고. 그러겠지? 네. 그러니까 심판됩니다. 네. 여러분 이런 걸 명심해야 돼. 네. 이 젊은이 질문에 답 잘해줬죠? 네. 아마 이렇게 답해주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야. 그래서 저녁이 되면은 무슨 호르몬이 나와요? 멜라토닌. 알았죠? 네. 수면 호르몬이 나와. 그 저녁이 되면 살며시 나와. 알았죠? 네. 안 나오게 할 수가 없어. 자동으로 나와. 잠이 오게끔 뇌에서 호르몬이 샥 나와요. 알았지?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잠 안 잘까 봐서 밤 9시부터 수면 호르몬이 싹 나와서 그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미용 호르몬이야. 수면 호르몬이 나올 때 잠을 자면은 얼굴이 이뻐져 버려요. 근데 그 수면 호르몬이 나오는데 잠을 안 자고 수면제를 뭐 약을 먹거나 뭐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겠다고 밤새 공부하면 피부가 끝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전신에 버짐이 나 있었어. 명량 부족에다가 잠 안 자고 공부하니까 피부가 좋을 리가 있나? 그죠? 네. 그랬어. 오늘 오신 분들 전부 레벨 너무 올라가라! 내가 이렇게 뜯은 거는 우리 있는 사람 보라고 뜯은 게 아니에요. 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야. 네. 알았죠? 5분 강의라도 재밌지? 네. 하루 1호 강의 들은 거하고 비슷하지? 네.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네. 자연에서 잠잘 때 나오는 호르몬이 뭐라고? 멜라토닌. 멜라토닌 나온다고 그랬죠? 네. 이 멜라토닌은 저녁에 나오는 거죠? 네. 밤 10시, 11시부터 1시까지. 알았죠? 네. 그런데 초저녁에 나온 멜라토닌이 제일 좋아요. 제일 여성의 피부를 좋게 해줘. 그러니까 늦게 잘수록 피부가 나빠져요. 할머니 됐을 때 흉측해져.
오늘 예물 올리신 분들 예배를 보고 올려라. 근데 하늘 보고 오는 사람은 내 때문에 흉측해질까? 아니야. 다 나이 들으나 젊으나 비슷해. 그냥 알았죠? 네. 안에 보세요. 뭐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여자나 얼굴이 비슷해. 내가 볼 때는 참 뭐 애처럼 보이죠. 불로의 때문에 그래. 알았지? 네. 그래 하늘궁에 불로수가 터졌어. 광천 불로수. 이 바위가 이 땅 속에 있는 큰 바위 있잖아. 네. 그게 땅 전체가 바위야. 하늘궁 가면 저기. 네. 그 백궁석 건너편에. 네. 그 하늘궁 수목원 있죠? 네. 거기에 내가 물 나와라 뚝딱. 네. 거기를 잔디 공으로 만들었는데 약수물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물이 나와라 그랬더니 큰 땡바위 땡바위 땅속에 큰 바위 있어요. 그 바위에서 구멍이 펑 뚫려서 그걸로 물이 올라오는 거야. 손을 대면 1분을 못 대. 손이 싫어. 그래서 그 물을 만져가지고 1분만 있으면 손 얼어요. 그렇게 찬물이 올라오는데 맛이 또 이거 기가 막혀. 어디냐면은 그 백궁석 올라가다가 보면 다리 하나 있잖아. 예. 그 폭포 만들어놨는데 있죠. 예. 그 각이 중간. 거기에 지금 공원을 만들고 있어. 잔디공원을. 예. 거기가 약수터 공원이야. 아. 거기 가운데 바위에서 물이 콸콸 나와. 근데 그 바위의 밑에 약 1000m에서 올라오는 거야. 1000m 땅속에서 바위와 바위 구멍을 뚫고 1000m로 올라오는 거야. 그 물이 광천수야. 그 계명산에 뭐 그 사람 사는 거 하나도 없잖아. 예. 거기서 오는 게 완전히 완전한 물이야. 그래 물을 떠가지고 다세를 가만히 놔둬봤더니 먼지 하나가 없어. 와, 뭐가 가라앉는 게 없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시험 검사서에 맡겼어. 예. 일주일 있으면 결과로. 그런데 거기다가 허경영 스티커를 탁 붙여. 그 바위에다가. 그러면 뭐예요? 광천 허경영 광천 생 불로소 아니야? 네. 광천 허경영 광천 불로소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리고 실행할 때 한 통씩 떠가지고 가서 차에서 마셔. 네. 그냥 몸이 완전 나 더 이상 말을 안 할게. 아주 그냥 완전 광천수야. 광천 불로수야. 예. 그 이름은 하늘궁 광천 불로수. 예. 이제 불로유고 있지 이제 불로수가 예. 나온 거야. 예. 이 세상에 그 땅 깊은 데서 그 바위가 얼마나 크겠어. 예. 뭐 이렇게 있는 바위가 아니고 땅 속의 바위야. 땅 속의 바위에서 이렇게 구멍이 손가락만 해. 와. 아 그럼 우리 그냥 뽐뽀가서 올라가. 그만 좋아요. 가서 보시라니까. 네. 아, 본 사람 손 들어봐. 저기는 봤지? 네, 제이사 받고 물맛 좋지? 네, 맛있어요. 어, 물동 무진장 차지? 네. 저기 지난번에 손님이 몇 분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어, 왜냐? 돌을 이렇게 뚫고서 어, 돌을 우리가 뚫는 게 아니고 네. 돌이 뚫려서 그냥 내가 물 나와라 뚝딱 했는데 거짓말이 아니야. 네. 그래서 내가 거기 아, 요 나무도 많고 요 약수 너무 좋겠다 내가 이랬거든. 네. 아, 요 나무가 큰 나무 있잖아. 예. 그 나무 밑이야. 아, 요 나무도 있고, 여기 약수터를 만들면 좋겠는데. 아니나 다를까? 물이 쏟아 오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파봤어, 이렇게. 아, 파보니까 물이 분수처럼 올라와. 그게 광천수야. 세상에 흙 속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바위 속에서 물이 올라와. 그 구멍은 내 손가락만한 구멍으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한 1000m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아, 네. Yeah. 아니 근데 그래서 그 손님들이 하는 얘기가요. 이거는 바로 생명수야. 그거 하늘궁 광천
생명수인데 불로 생명수야. 어쨌든 물에다가 뭐 이름을 붙이는 건 우리 자유지만은 어쨌든 인간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물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절에서 그런 물이 나온다면 그런 절에는 사람이 맺혀져가지고 절이 잘 되는 거예요. 이제 하늘공 물이 나온 게 며칠 전이에요. 이제 하늘공 좋아지겠죠? 근데 잠글 필요가 없어. 뭐 잠그는 것도 없어. 그냥 물이 계속 나오니까. 물이 줄기가 한 이 정도는 되잖아. 손가락 한 두 개 정도 되는데 이게 쾅쾅쾅 나오니까 이게 1년 12달 계속 나오니 저거 뭐 우리가 잠그고 갈 이유가 있냐? 잠그면 물만 나빠져. 그래 그래 계속 놔두는 거지. 그래서 저거는 지구가 끝날 때까지 근데요 여러분은 불로 윤복고 불로 숨복고 아주 난리나게 생겼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방에서 그 물 때문에 올라와야 될 거야. 왜 한 통 떠가지고 가서 먹어봐. 그냥 뭐 속이 쓰리고 아파? 아이고 불로 윤복고 불로서 안 먹어봐. 자세히 이야기 안 할게. 그거는 따로 이름이나 그런 거 안 써도 되는 물인가? 따로 이름이나 그런 거 안 써도 되는 물인가? 쓸 필요 없는 게 뜰 때 그 바위에 호기용 스티커를 붙여놨기 때문에 그게 불로수야. 맞아 맞아. 맞아요. 그런 거 떠가지고 하면 그게 불로수지 뭐. 그거 바위다 시님 스티커 붙여버리니까 불로수야. 시님의 명령에 의해서 나온 물이잖아. 내 명령에 의해서 나온 물이야. 여기 이 나무 밑에 여기서 불로가 저 아니 물이 샘이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냥 물이 보이. 자, 끝나오면서 가서 그 물 맛을 좀 보아. 좀. 네! 이거, 최이사. 네. 또 먹는 거 하나 갖다놔요. 간단해요. 조리, 얘기해. 네, 언니, 그 컵. 현숙 씨. 그 물 떠먹는 컵 있잖아. 네. 바가지. 바가지. 스댄으로 된 거. 그런 거 여러 개 가져가. 네. 네? 좀 사가지고. 김명아 그쪽이 많잖아. 김명아 있는데도 몇 개 있어. 네, 그거 갖다놔라. 이 사람들이 갈 거니. 전화해놔. 아주 여러분은 물 먹을 준비해요. 목마르다가도 다른 거 마시지 말고 끝나고 올라가서 그 물 먹고 가. 네네. 저 애도 좀 먹여. 네. 잠이 확 달아. 오늘 신규 모세원 분 레벨 넘어 올라가라. 오늘 정의원 가입하신 분 레벨 넘어 레벨 신무 올라가라. 오늘 정의원 비청해하신 분 레벨 신무 올라가라. 무료급식 후원하신 분 레벨 5모 올라가라. 레벨 10모짜리는 정혜원에 가입된 거야. 네. 정혜원하고 관계 있는 거. 정혜원을 데려오는 사람도 10모 올라가고 정혜원 들어간 사람도 10모 올라가고. 알았지? 네. 오늘 축복 백국맹패 건축원금 한 분 레벨 10모 올라가라. 오늘 잔지밭에 앉은 분 레벨 5모 올라가라. 잔디밭에 앉아서 소변 본 사람이 아니야. 잔디밭에 앉아서 풀 뽑은 사람이야. 풀 뽑는 건 전화고 가니 소변 뽑은 사람이 아니야. 알았죠? 잔디밭에 앉았다니. 러시아 갔다도 신무해달래요. 러시아 가서 뽑은 사람은 신무. 올라와라! 러시아까지 비행기 타고 갔다 온 건 아니야. 재밌죠? 레벨이 조금 달라요. 네. 정혜원 가입한 사람, 정혜원 가입시킨 사람 신무. 정혜원 비청에 간 사람 신무. 그 다음에 전화로 축복맹패 헌금한 사람은 신무. 알았죠? 네. 잔디밭에 앉은 사람. 그거는 오무. 시민 노망수 호텔 주변 풀매는 것도 오무 주셔야 돼요. 오무. 그 다음에 러시아에 풀 뽑은 사람은 신무야. 그것만 예외야.